2024년 11월 14일. 자, 이제 풍경이 또 바뀝니다. 참외 풍경은 빠르게 바뀝니다. 육묘, 그리고 이제 정식. 다음 주에 이제 정식해놓은 농가 사진이 이제 사상 올라올 겁니다. 자, 이분은, 육묘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전체에도 무방하겠죠. 자, 이건 육묘 해놓고 이제 물 비닐 안에 있는 상태. 물 비닐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온도에 대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믿을게요, 믿을게. 이게 현명해요. 물 비닐 안이 따지면 순간적으로 온도 높아졌을 때더 많이 물러요. 그 생각을 해야 돼. 순간적으로 물러요. 그리고 모르지 않더라도 이잎 색깔이 빠진데도 그런 걸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얘는 이제 18온수래요, 18온수. 와, 이게 안 폭이 한 8m 정도 된대요, 8m. 정말 크죠? 자, 8m는 몇개 따야 됩니까? 이것도 체크하시고. 자, 웬만하면 이런 온도 체크 하는 게 현명하다. 온도 체크. 자, 이건 천장 다 하는 거죠. 비 오기 전에 달아내야 됩니다. 비 오기 전에. 항상 이거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해야 돼요. 붙으면 안 됩니다. 붙으면. 자, 그리고 이게 한 4,500m인데, 여기 한 열농가 정도 있는 거예요, 열농가. 근데 이분들이 작황이 다 달라. 자, 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된다 안 된다는 결국 물온도 한계입니다. 토양의 물온도, 그리고 이제 지상부의 물온도, 그리고 이제 양분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이 온도가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건 이불 두 겹이다, 그죠? 두 겹, 두 겹. 개인적으로 12, 음지는 12, 12요. 양지는 12, 6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큰다 이런 표현도 해요. 자, 그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호박 올리는 동안 햇빛을 안 봤대. 그리고 이제 좀더더 햇빛을 덜 봤으니까 광합성이 덜된 거지. 자, 그것도 뭐이 정도면 잘 컸습니다. 항상 이제 접목 날짜 체크가 나와야 된다. 이 육묘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뿌리가 적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돼. 뿌리가 적기 때문에. 이게 11시 사진이야, 11시 사진.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점. 자, 그리고 이분 봐봐. 이분 이거 검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덮어놨죠. 이것도 방법이고. 자, 저렇게 하면 온도가 들어 올라갑니다. 그죠? 저거 생각해요. 이때가 그렇게 안 뜨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이제 물비늘 안에 있는 모습. 물비늘 안에. 자, 접목한 지 5일 정도 됐대요. 4일째 된 날에 물비늘 뺐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흐리니까 빨리 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것도 방법이고. 내 상황에 맞게. 자, 그리고 열선이라는 영역이 이게 날이 걸리면 이게 문제야 되는가. 흐린 날 2, 3일 돼버리면 열선이 필요해지겠죠. 그럼 생각보다 노리하게 자란 농가들이 있어. 그건 춥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걸 체크해야 돼요. 시설. 자, 이제 풍경은 다음 주면 바뀐다. 이런 표현. 자, 이게 또 선택이고, 선택입니다. 자, 이건 멀칭 비닐. 이걸 뭐라 하지? 터널, 이걸 뭐라 그래? 터널 구멍 뚫어놨는 걸 뭐라 표현하던데? 자,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여기도 육묘입니다. 여기도 육묘. 자, 모종. 자, 물비누로 아닙니까? 뺐습니까? 뺀것 같은데? 뺐지? 여기 봐봐. 떡잎이 노래진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준점. 추워서? 뜨거워서? 왜 속잎이 노래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건 중요한 기준이야. 근데 제가 늘 표현하지만 신초만 잘 나와주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바라면 이 육묘는 그렇게 간열 많이 안 할라 그래요. 왜? 이게 속도 너무 빨라서. 근데 한번 간열 해봅시다. 제가 이것도 한번 생리상의 뭐 균충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단순하게 보면 돼. 이게 봐봐, 주름이 많죠, 주름. 주름이 많다. 왜 그럴까요? 일단 온도 변화입니다. 주름은 온도 변화야. 자, 그리고 봐봐. 속잎이 물러지죠.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속잎이 물러지는 거야, 속잎이. 물 봐요, 물. 개인적으로 저는 물이 문제라고 생각해. 물의 다른 말은 욕창이 되는 거야, 욕창이. 이게 계속 누워있으면 썩죠. 똑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오후에 물 주는 건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를 좀 알긴 알아야 돼. 이런 부분들. 이게 뭔것 같아요? 저는 이걸 화상이라 표현해요, 화상. 화상이 다른 말은 이제 고온장이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저온이든 고온이든 살짝 잎에 변화는 옵니다. 변화는 오는데, 아, 이제 심한 거는 저는 화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신청을 물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애들 잘 내면 좋은데,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그래. 늘 마음이 쓰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좀더 잘하려면 말이에요. 온도, 습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온도, 습도를. 그리고 8구메다 하우스에서 육면은 좀 불편해요. 웬만하면 하우스가 클수록 육면가 좀더잘 됩니다. 이 8구메다는 온도 변화도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좀 기준을 좀 잡으면서 하길 바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낮아지죠. 이게 온도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우스 안에 지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 좀 늦어지는 거지. 근데 고온은 달라. 고온은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공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키우기는 쉬워져요. 이 온도 관리만 잘 되면, 너무 극단적인 저온만 안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열선이 필요한 거지.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한낮이 너무 뜨거우면 아싸리 이게 더 키우기 힘들다라는 거지. 왜? 뜨거우면 삶아야 되니까. 그죠? 살짝 덜 삼키면 그게 물러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키우면 아예 얼어버리는 거지.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요. 자, 참고하세요.